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이 다시 한번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학생 인권조례안을 폐지했다가 교육감의 제2요구로 되살아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폐지 위기에 놓인 겁니다. 상황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같은 폐지안이 다시 발의돼 통과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지런 기자입니다. 지난달 마지막 표결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충남도의회에 상정된 충남 학생 인권조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도 있었지만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은 국제적으로도 유례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압도적 다수인 국민의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무소속 등 34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11명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역사에 남게 부끄러울 투표에 하지 않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교권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재추진하게 됐습니다. 충남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 등의 지지를 얻어 발의했습니다.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성적 취향 등에 대한 잘못된 권리를 포함한다며 폐지를 추진해 결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이 제의, 즉 거부권을 행사해 진행된 무기명 표결 결과에서는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까스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다 한 달 만에 폐지안이 다시 나온 건데 그동안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 데다 새로 여론 수렴도 하지 않았던 터라 발의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제의 등 즉각적인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제의 요구까지 재의결된다면 저희는 그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법적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대법원 제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또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라며 조례 폐지 절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 폐지는 충남이 전국 첫 사례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례안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